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인중개사 민법, 예, 물권법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221페이지고요. 제가 칠판에다가 노트 필기한 부분을 이렇게 책으로 하나 편집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우리 기본서를 동시에 이렇게 활용을 해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기본서는 221페이지고요. 예, 혹시 필요하신 분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예, 필요하신 분만 구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시면 예, 강의 노트는 물권법 58페이지입니다. 자, 물권의 효력인데요. 물권이 가지고 있는 효력인데 물권 특유의 효력이 있고 일반적 효력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 효력이다라고 하면 모든 물권이 다 가지고 있는 효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물권의 공통적 효력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일반적 효력이다라고 하면 8개의 물권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8개 중에서 최소한 6개, 5개 내지 6개 정도가 가지고 있는 효력이면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물권에는 이런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효력, 물권의 일반적 효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권의 일반적 효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하고요.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냥 줄여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자,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권이 하나의 물건 위에 또는 하나의 법률관계 위에 두개 이상의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두개 이상의 권리가 서로 있고 두개 이상의 권리는 하나의 물건 위에서 서로 간에 우열을 다투는 거란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자, 혹시 하나의 물건이나 하나의 법률관계 위에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법률관계 위에 물권도 있고 또 물권도 있다. 또는 하나의 법률관계 또는 하나의 물건 위에 물권도 존재하고 채권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거 매각을 통해서 두 가지 권리가 모두 다 만족받지 못할 때 그럼 충돌이 생기죠. 누군가가 먼저, 나 먼저 변제해줘. 나 먼저 만족을 받을 거야. 라고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떤 걸 먼저 만족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이 우선적 효력입니다. 먼저 하나의 물건이나 하나의 법률관계 위에 두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는데 그두개 이상의 권리가 둘다 물권이었다. 그래서 이걸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권과 물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물권의 종류는요. 먼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본권하고 점유권을 한번 비교합니다. 물권은 본권과 점유권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예, 본권과 점유권을 비교하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모든 권리와 병존하는 권리예요. 점유권은 그 권리의 내용도 분명치 않고 또그 효력도 분명치 않습니다. 예,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일 뿐이지 내용이 확실히 정해진 것도 없기 때문에 등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병존한다. 점유권은 모든 권리와 항상 병존합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을 뺐으면, 그럼 본권은요? 본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으로 나눌 수 있겠죠?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서로 충돌하면,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을 제한하라고 소유자가 설정해 준 거예요. 나 대신 네가 행사해도 좋아, 라고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물권을 소유자가 설정해 준 거기 때문에 두 개는 충돌이 일어나면 무조건 제한물권이 우선해야 되죠. 여기는 성질상 충돌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선적 효력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법률 효과상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진짜 충돌이 일어나는 건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상호간이거든요. 그래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상호간의 충돌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때는 먼저 성립한 제한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제한물권에 우선합니다. 순위에 의해서 그 우선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물건 위에 두 개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2억짜리인데 각각의 저당권은 1억 5천씩, 1억 5천씩의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당권을 합산하게 되면 3억인데 2억짜리 물건 매각을 통해서 이걸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때는 어떤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느냐? 이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으면 이 저당권자에게 1억 5천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여기다가 변제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질적인 충돌은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물권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 한번 보시죠. 물권과 채권의 충돌이요.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건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절대권, 대세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비배타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대권이고 대인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억압만 가지고도 벌써 물권이 우선할 것 같은데 물권은 공시제도를 갖추고 있어요. 등기 내지는 인도라고 하는 공시제도를 갖추고 있고 공시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권리관계의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아주 은밀하게 성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성립했다가 조용히 소멸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 얼마나 있나라고 하는 건 뭐 국토정보조회인가요? 여기 가서 조회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다 조회가 가능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를 조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권 채무도 물론 등기되는 게 있겠지만 등기 안 된 채권 채무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권리관계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물권을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물권을 우선하는데 자 물권이 우선하는 이유는 권리관계의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도 등기된 채권들이 있어요. 가등기된 권리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서로 순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권과 채권이 순위에 의해서 또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순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채권이다라고 하는 건 채권도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 이런 거 있습니다. 또는 가등기된 채권이 있죠. 가등기된 채권 이런 것들. 이런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된 채권, 채권도 가등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에서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가등기된 채권 이런 것들은 선순위 물권과 물권에는 대항할 수 없겠지만 후순위 물권에는 대항할 수 있어요. 원래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순위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순위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물권이 우선했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채권도 있고 최우선 보호되는 채권도 있는데 이런 건 순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보호가 된다 그런 겁니다. 이게 순위 따지지 않고 물권이 우선했는데 순위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얘기는 등기된 임차권,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공적장부에 기재가 돼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권리관계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가등기된 채권이다, 이것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들은 이런 겁니다. 접근 방식의 개념으로 이런 거예요.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채권, 이거 없으면 생존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채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들은 뭐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채권, 그래서 일정 범위의 임금 채권이다. 일정 범위의 임금 채권 이런 정도입니다. 이 일정 범위의 임금 채권은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요.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급여,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은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그 전에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먼저 저당권 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담보물권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 줍니다.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일정 범위의 임금 채권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그냥 주임법이라고 할게요. 주임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걸 상임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정도의 보증금 채권 있죠. 그래서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채권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 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정도 그냥 알아두시고 이 금액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적 효력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를 한번 가볼게요.
기본서로 가는데, 자, 우선적 효력에 우리 뭐 강의 노트에는 순서 요대로 잘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 효력,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적 효력은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여기에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법 격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물권 우선적 효력이 예외다. 우리 교재는 222페이지입니다. 기본서는요. 예, 강의 노트는 58페이지고요.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된 때 그때부터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등기된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물권과 채권이 지금 우리 기본서에는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물권과 채권.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이나 가등기된 채권 이런 것들은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예, 보호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주택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다는 얘기는 대항력 갖췄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의 순위가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된 경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가등기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의 변동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정도고요. 다에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임금특권과 예,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이건 다의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리고 상법상 우선특권이다. 상법의 우선특권 같은 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보증금 중 일정액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그냥 강의 목적상 얘기하는 거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권 상호간의 효력이다라고 하는데, 물권 상호간의 효력은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도 조금 더 구분하시게 되면 본권과 점유권은 항상 병전,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제한물권이 우선이고, 제한물권 상호간에만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보호 여부가 결정이 된다. 자, 이걸로 그냥 정리하시겠습니다. 우리 강의 노트 쪽으로 가면은 제 순서대로 우선적 효력이라고 해서 물권과 물권의 충돌, 점유권과 본권은 언제나 병전한다. 예,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제한물권이 우선이고,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성립한 순위에 의한다. 예, 물권과 채권은 공시방법을 갖춘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예외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채권도 있다. 이 대항력을 갖춘 채권인데, 가등기된 채권, 등기된 임차권, 그다음에 주임법, 상임법 규정에 의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최우선 변제 대상 채권은 순위 여부 따지지 않고 항상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채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근로자의 임금 채권 재해보상금이다라고 하고요. 국세 중 당해세, 그 다음에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규정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일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정리하는데, 제가 강의 노트를 하나씩 구입하시라, 저 준비하시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거는 뭐 실비 정도로 이렇게 아마 공급해 드릴 텐데요. 하라는 이유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칠판에 필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강의 노트로 만드는 거니까 아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의 효력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그림을 하나 그려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요. 먼저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누가 행사해야 될까요?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현재 물권자만이,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누가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예, 현재 물권을 방해하거나 또는 침해하거나 또는 이러한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그러니까 방해 또는 침해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해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렇죠? 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건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대세권이거든요. 배타적 지배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익을 독점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의 이익 독점을 방해하거나 또는 침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자에게, 현재 물권자가 그 자에게, 야, 그런 행위 좀 하지 마라 라고요. 그래서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종류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은 제 물건입니다. 제 물건이고 제가 활용을 해서 제 뜻대로 모든 사용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물건인데 제가 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물건을 임의대로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 수익을 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럼 그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건 돌려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목적물 반환 청구죠. 방해 제거 청구는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어떤 물건으로 눌러놨다. 그럼 그 물건 치워라. 이게 방해 제거죠.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물건 치워라. 아니면 내 노트 위에다가 어떤 사람이 책을 올려놨으면 책을 치워라. 내 노트에다 내가 써야 되니까. 이런 거고요. 올려놓으려고 할 때는요. 아, 그러면 그거 올려놓지 마라. 왜? 내가 조금 이따 써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그래서 누가 행사하느냐. 현재 물권자가 현재 물건의 효력을 방해하거나 침해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자,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소유권하고 점유권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하고 점유권에 규정하고 있는데 나머지 제한 물권은 다 소유권의 일부 권능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제한 물권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제한물권 중에서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가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물권 중에서 일부 권리는 이 물권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이나 지역권이나 저당권, 지역권, 그리고 유치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당권이나 지역권은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세 개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권리가 아니에요. 등기부상에 관념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 경매 절차,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예, 그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가 저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물을 점유해서 지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 점유를 침탈당했다, 기타 뭐 소유를 사용 수익을 침탈당했다라고 하더라도 목적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치권은요. 아예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만 할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는 죄송합니다. 유치권 자체에는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지 않고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점유권에 또는 소유권에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소유권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점유권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점유권은 또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용어는 내용은 다 이건데 또 이건 뭐 점유의 회수다. 이건 점유의 보유다. 점유의 보존이다. 이런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물권적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라고 하는 건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사람이 혹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토지의 높이가 좀 다르죠. 높낮이가 좀 다른 이렇게 집에서 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기는 갑이 살고 있고 여기는 을이 살고 있고 이게 병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로가 이제 담장들을 지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림 되겠네요. 잘해서 살고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살고 있고요. 여기에
을이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테나를 병이 가져갔다. 을이 이거 가지고 참 재밌는 방송, 멀리 있는 방송까지 다 보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병이 이 안테나를 하나 샀으면이라고 했는데 살 만한 데가 없었나 봐요. 어디서 사는지 좀 구할 수가 없었나 보죠. 어느 날 을이 80일간의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리고 실제 크루즈 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병이 을이 없는 사이에 이 물건을 가져간 겁니다. 지네 집에 갔다가 이렇게 달아서 TV 보고 있었어요. 물론 가져갈 때는 을의 동의를 받아서 승낙을 받고 가져갔을 수도 있지만 무단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을이 돌아와서 야 물건 내 물건 내놔라 돌려줘라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내 물건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죠. 청구권이에요. 얘한테 가서 야 내 물건 돌려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죠. 그런데 혹시 병이 을의 동의를 받아서 내지는 승낙을 받아서 가져간 경우에는 물건만 돌려달라고 해야지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 병이 을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갔고 그로 인해서 얘한테 손해가 생겼다. 그럼 목적물 돌려달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항상 같이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물권에 대한 침해자에게 또는 방해자에게 고의 내지는 과실이 있고 물권자에게 손해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지 언제나 같이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속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시험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담장이 무너졌다요. 무너져서 여기 이렇게 쌓여있답니다. 쌓여있으면 우리 뭐라 그럴까요? 야, 이 물건 좀 치워라 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 물건을 치워야 내 사용 수익이 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물건 좀 치워라 라고 하는데 이 치워라가 뭡니까? 방해 제거 청구죠. 현재 내가 편안한 사용 수익을 방해받고 있으니까 치워줘라 라고 하는 거고 또 이게 병에 고의 내지는 과실로 인해서 붕괴가 됐고 그래서 여기에 쌓여있다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을 언제나 같이 청구하는 건 아니죠. 혹시 이게 어쩌녁에 낙뢰가 세 번 쳐서 세 번 낙뢰가 다 여기 맞는 바람에 붕괴가 됐다.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의과실 없이 침해가 생겼다라고 하면 치워달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현재 물권자가 현재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거죠. 또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해 제거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붕괴될 염려가 있답니다. 붕괴될 염려가 있다. 그럼 붕괴될 염려가 있으면 을이 갑한테 이거 좀 고쳐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고쳐라는 얘기는 방해 예방 좀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쳐라. 그러면서 혹시 갑이 야 그게 왜 무너져 걱정하지 마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강변을 하는 경우에는 고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고치기 싫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붕괴가 돼서 나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에 충당하도록 손해배상에 담보를 제공해달라. 담보 제공 요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건 5월 얘기하는 겁니다. 5월. 그런 얘기는 자 방해를 예방해 주던가 아니면 손해배상 담보 제공을 해 주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해라. 여기하고 구조가 좀 다른 게 여기는 현실적인 침해 내지는 방해가 있었지만 여기는 현실적인 침해는 없고 염려만 있어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겁니다. 여기는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아직 염려만 가지고는 고의과실 여부를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치든가 아니면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손해배상에 충당하도록 손해배상에 담보를 제공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요 내용은 계속해서 물권적 청구권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누가 현재 물권자가 누구에게 현재 방해 또는 침해할 하고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 그 자들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 앞으로는 목반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는 방제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방해 예방 청구는 방예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는 소유권과 점유권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한물권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 등을 나열해 놓은 게 제한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관한 것을 준용을 하기는 하되 다만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이런 것들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모두 다 준용하지는 않는다. 조금 이상한 모양의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 중 이상한 놈 나와. 그러면 이상한 놈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면서 나와요? 저지유 그러고 손 들고 나온다. 예, 저지유.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이상한 놈 나와. 그러면 저지유 그러고 손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그래서 저당권과 지역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지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는데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빌려다가 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223페이지에 그런 게 있죠. 거기 무슨 이론적 근거, 법적 근거, 여기 법적 근거 한번 보시죠. 법적 근거에 나에 보시면요. 223페이지에 우리는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물권이 제한물권이잖아요. 그러나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질권에 관해서는 입법상 착오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솔 판례고 그래서 그러나 유치권의 경우에 유치권은 점유를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충분하므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솔 판례다라고 쭉 나열해 놨는데 결국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고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의 특질 특수한 청구권이다. 물권과 분리양도가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설명이 있는 거예요. 누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현재 물권자만이. 과거의 물권자는 즉 과거의 물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물권만 양도하고 물권적 청구권만 내가 행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물권자는 현재 물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항상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소멸시효 적용 여부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우리 224페이지에 물권적 반환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225페이지에 보면은 비용 부담의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강의 노트 보시면 59페이지에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종류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목적물의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 그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권은 점유의 방해 및 권리 행사에 방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주로 이 방해 제거 청구는요. 여기서 제가 설명으로는 이게 쌓여 있는 물건 치워라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등기와 관련돼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로 주로 나타납니다. 내 부동산에 무효등기가 남아있다. 그럼 그 무효등기 말소해야 내가 부동산 처분행위가 원활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부동산 거래하면서 제가 제 부동산을 여러분에게 사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살라고 봤더니 등기부상에 저당권이 하나 남아있더라.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 저당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 그거 채무 변제에서 무효인데 그냥 지우지만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네 그러고 사지 않을 이거 지워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 이야기는 이게 안 지워져 있으면 제가 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방해물로서 그 무효등기가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무효등기를 말소해야만 제 권리를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거는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주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로 나타난다. 네, 자, 요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요쪽 내용 가지고 일단 누가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은 네,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와 비용 부담 요거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강의 교재, 그러니까 참고 교재죠. 네, 강의 노트 60페이지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에 물권에 대한 침해, 방해 또는 방해 염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고의 과실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그 말의 의미는 상대방이 고의 내지는 과실이 있든 없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있는 경우는요. 그리고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현재 물권자가 현재 방해, 침해 또는 염려가 있는 자에게. 그 말에 대한 조금 더 보충적 설명은, 물건의 방해 내지는 침해 상태를 자기 지배하고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에게 청구한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물건이 이전 소멸됨에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 소멸한다. 그러니까 물건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보면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또 기억에 니은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누어지고, 나머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제한물권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으로 해결한다. 저당권 지역권은 물권적 반환 청구권만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타적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만 인정되지 않는 저당권 지역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 안 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유치권은 아예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러면 저, 지, 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교재에 보니까 60페이지 오른쪽에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방해, 방행이 아니고 방해입니다. 방해 현상만으로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고의 과실은 그 행사 요건이 아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지금 집어넣은 거죠. 물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 이제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기본서에 보면 225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비용 부담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돌려줘라라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안 가져갔으면 이런 거 행사할 이유가 없겠죠. 또 이 사람의 물건이 여기에 적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거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이 물건이 위험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과 관련돼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자인 행유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인 거예요. 원래 법 이론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 을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면 그건 내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이 부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는데, 자, 학설 대립이다라고 해서 뭐 행위 청구권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정리합니다. 그 내용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학설적인 거. 그래서 비용 부담, 우리 225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비용 부담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라고 한자만 써놓고, 왜 판례니까 판례는 시험에는 판례로 나오거든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우리 기본서 227페이지 보면은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판 경우에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으면 일단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다는 얘기는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느냐. 현재 물권자가 현재 방해 또는 침해자,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에게 행사해야 되는데, 이미 제3자에게 건물을 지어서 제3자에게 판 자는 현재 방해자가 아니거든요. 그 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되지 못하는 거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임차인은 물권자가 아니죠.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물권적 점유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 이거는 지문이 잘못했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침해 내지는 방해가 아니죠.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물권적 점유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권적 점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물권적 점유권까지 해서 물권의 일반적 효력을 했고요. 자, 229페이지 물권의 변동하고 우리 참고 교재 61페이지에 있는 물권의 변동 요거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